따자하오. 네, 여러분, 나는 중국어를 1도 모르는 중알못인데 중국 여행을 갔을 때, 중국으로 출장 갈 때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런 여러분들을 구해드리기 위해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중국어 가이드가 되줄 유리 라오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요, 중국어 때문에 걱정하시는 한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보러 갈까요? 안녕하세요, 유리 선생님. 제가 처음으로 중국으로 여행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나는 마음에 이것저것 엄청 많이 먹고 엄청 많이 샀어요. 그래서 내일 환전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국어를 1도 몰라요. 선생님,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제가 환전할 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 아, 우리 정말 여행을 하다 보면 먹을 게 너무 많고 살 것도 너무 많고 계획대로 소비가 잘 되지 않죠. 저도 미리 환전을 해간다곤 하는데 막상 여행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환전을 더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 외국에서 환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말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유리 라오씨가 제가 쉽게 환전할 수 있는 방법, 표현 세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먼저는 환전을 해야 한다고 말해야겠죠? 자, 우리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저 환전하러 해요. 我要换钱. 네, 여러분, 우리 여기 앞에서 쓰인 我要라는 표현은 너무너무 자주 보는 표현인데요. 나는 무엇무엇을 원해요, 필요해요 라고 해서요,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쓰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환전이요, 그쵸? 우리 환전이란 단어 읽어볼게요. 환전. 한자 그대로 환전이라고 써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 저 원해요 환전. 이 순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我要换钱. 네, 여기서 여러분들, 환전이란 단어 환전 말고도요, 또 다른 표현 兑换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我要兑换 이라고 하셔도 여러분들 같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 가시면은 이렇게 환전, 뭐 또의환이라는 글자를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원하고자 하는 돈으로 바꿔달라고 해야겠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 거예요. 중국 돈으로 바꿔주세요. 请给我换人民币. 네, 여러분, 여기서요, 징은요, please 부탁합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给我는 나에게, for me 해당하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환, 바꾸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please 나에게 바꿔주세요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무엇으로 바꿀 거예요? 중국 돈으로 바꿀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국 화폐를 읽는 표현, 인민폐라고 들어보셨나요? 해볼게요. 人民币. 우리 중국 화폐는 人民币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그럼 해볼게요. Please 저에게 바꿔주세요. 인민폐로요. 请给我换人民币.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민폐에서 반대로 한국 돈으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 한국 돈을 표현하는 단어 한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请给我换韩币 라고 표현을 하니 한국 돈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무엇인가를 바꾸고 싶을 때는요, 뒤에 그 돈을 사용하는 화폐 이름을 알고 가시면 좋겠죠? 에듀티비 어학 프로그램은 말하자 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기초 영어 중국어 공부는 말하자에서.